자, 왕짱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제목을 제가 안 지었어요. 근데 제목만 보고도 벌써 상담의 해법이 나와요. 우왕좌왕 하는 상황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분은 좌왕우왕을 하시는데 그게 무슨 말이 돼요? 좀 진지하게 상담을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죠. 이분 같은 경우는 봅시다. 저는 30대 귀여운 녀석입니다. 10대 때부터 꿈이 요리사였어. 고등학교 때 한식과 양식 자격증을 땄고 요리 유학도 가고 싶어 대학교도 가고 싶은 마음에 4년제 영어과에 졸업했습니다. 대학교 때는 공부는 안 하고 이탈리아 레스토랑 주방에서 3년 동안 꾸준히 아르바이트를 하며 요리에 대한 기초적인 것부터 전문적인 부분, 음식점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 얼추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리사가 되겠다는 꿈은 포기했습니다. 몸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성적은 개판이었지만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으로 틈틈이 여행을 다니면서 즐거운 학창 시절을 보냈죠. 진짜 이분 요까지 사연만 봐도 여러분들이 거의 뭐야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나름대로 대단하세요. 이분 이 휴머니스트 성향이 릴레이션 만빵이고 또 아이들리스트 성향까지 있어. 이분은 지 하고 싶은 대로 지 마음대로 다 해야 되는 성향이라는 거 벌써 여러분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10대부터 꿈이 요리사였으니까 진짜 하고 싶은 대로 다한 거예요. 그리고 자격증도 다 땄어요. 진짜 요리사가 되는 길을 직접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대학교 때 영어과는 가고 싶은 거, 그런데 영어과에서는 영어를 배우고 학교 다니지 않고 요리 실습도 했어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그래서 기초적인 또 전문적인 거, 대학을 거의 두개 전공하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경험한 거야.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요리사가 되겠다는 꿈을 포기했대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죠? 10대의 꿈은 개꿈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제가 가장 분개하는 거는요, 10대 아이들한테 꿈을 가지라, 더큰 꿈을 가지라 이런 사기치는 어른들이에요. 10대 아이들 때는 뭐 해야 되느냐 하면요, 10대 때는 놀고 싶을 때는 놀아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놀기 싫어가지고 이제 충분히 놀았기 때문에요, 저뭐좀 하고 싶어요 할때 그때 공부해도 늦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분은 30대 기혼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꿈을 포기하면 현실적이 되죠. 그래서 결혼하셨나 봐요. 요리와 관련된 어떤 일을 하겠다는 털만 생각하고 우연히 유아 영어 강사 일을 하게 되었는데 완전 귀여운 천사 같은 아이들을 반해 지금 9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를 낳고 싶었던 마음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겠죠, 당연히. 투잡으로 영어 강사에 요리 강사 일도 함께 하고 있는지 3년 정도 되었고 강사 초기에는 테슬 자격증 따고. 이분 진짜 능력 대단하시네요. 그 유학 대신 한국 사람이 한식을 배워야지 하는 1년간 배우고 결혼을 끝까지 또 배우지는 못했어. 그러니까 애를 낳고 싶은 마음이 더 크셨나 봐요. 아동 요리사 자격증을 땄어요. 완벽해요. 애를 낳기만 하면 이제 애랑 같이 요리를 하면서 그리고 영어로 가르치니까 오, 이 엄마 거의 슈퍼 엄마가 되는 거죠. 야, 지금은 방송통신대학교의 식품영양학을 배우며 영양사 자격증을 위해 공부하고 있으나 벼락치기로 공부하는 저의 모습에 남편은 널 일을 들어가면 하고 수습이 안 된다면 전국을 찌릅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완전히 지금 계속 일만 치고 있다는 것도 아시겠죠? 어느 하나 본인이 항상 꿈꾸고 막연히 생각했던 그 착각 속에서 지금 계속 머무는데 그래도 능력이 엄청 있으신 분, 이런 분들이 되게 능력이 있어요. 고민 1. 휴머니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공부 삽질하지 말아라 읽어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지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로 무작정 책을 읽었으니까 어렵죠, 당연히. 이분이 왜 공부를 해야 돼요? 아시는 분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이분이 공부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이 공부는 진짜 공부도 아니에요. 이거는 공부를 가장한 스스로를 학대하고 고문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공부 삽질하지 말라는 책을 읽는다는 게 말이 돼요? 공부 삽질하지 말라 하는 책은 누구를 위해서 쓴 책이냐 하면요, 공부를 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얻기를 원하지만은 스스로 열심히 공부했다고 생각하는데 성적을 제대로 얻지 못하는 전국의 학생들과 그런 학생이나 수험생을 둔 부모와 친지들을 위해서 쓴 책이에요. 근데 이분하고 관련이 없는 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의 문제는 아주 명확하네요. 지 문제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계속 삽질하는 문제인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결혼한 지 4년째라 올해 아이를 가질 계획으로 시도를 했지만 잘 되지 않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한 당혹감에 너무 우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분 진짜 신기하죠? 이분 뜻대로 안 되는 당혹감에 우울해하고 있더라.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프로파일만 보고 이런 프로파일은 지 뜻대로 다 해야지
뭔가 직성이 풀리는 분이고 인생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지금 애를 가지려고 했으나 애를 가지지 못하는 게 본인 뜻대로 안 되는 일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아시죠? 본인이 10대부터 뜻대로 하려고 한 것 중에 제대로 된 게 뭐가 있어요? 아마 결혼만 본인 뜻대로 뜻하지 않았는데 결혼을 하게 됐어요라는 이야기하기 딱 좋은 분이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그리고 황침술을 들으면서 휴먼 아이디얼 사람은 돈을 버는 재주가 있다는 말에 꽂혀가지고 애기 갖는 것이고 뭐고 애라 모르겠다고 돈을 벌까 하는 생각도 갔습니다. 휴먼 아이디얼 하는 사람이요 돈을 벗는려면요 본인이 해오던 짓을 잘하는 과정을 통해가지고 돈을 벌어야지 돈을 벌어요. 본인이 낯선 짓을 하면 끊임없는 삽질의 연속을 하는 분들이 휴먼 아이디얼 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분의 문제를 다 알았죠. 그래서 이분은 본인 이 프로파일만 정확히 알면 본인이 그동안 살아왔던 것도 이 프로파일대로 삽질을 해왔고 앞으로도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면 계속 삽질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삽질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자기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거고 그 자기 문제를 알지 못하는 가장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나온다 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